에어백은 안전벨트 못지않게 탑승객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. 그런데 택시 10대 가운데 6대는 운전자 옆자리, 그러니까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습니다. 택시 탈 때는 뒷좌석에 앉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택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.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옆좌석에 앉았던 노모가 숨졌는데 택시엔 에어백이 없었습니다. 이처럼 에어백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운전석에만 설치되어 있는 택시는 전체 면허 대수 7만 2천 대의 60%, 10대 가운데 6대에 달합니다. 100만 원 정도 되는 에어백 설치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. 여운용 택시에 에어백 달려있는 데는 거의 없을 텐데 다 옵션이니까. 특히 택시 조수석은 일반 승용차보다 더 위험합니다. 택시 앞좌석에는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같은 내부 부착물이 유난히 많습니다. 사고가 날 경우 흉기가 돼 탑승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카드 결제기를 운전석에 가깝게 다는 등 정부 권고 매뉴얼이 있지만 지키는 택시 운전자는 드뭅니다.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더 안전합니다. 제 1차로 안전띠 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. 정부는 2014년부터 새 택시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. 택시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8년 뒤인 2025년에야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